10월 19일 11시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해 남궁은 홍은택 대표이사의 기자회견을 3분 요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 대표이사 남궁은 홍은택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이용의 불편을 겪으신 모든 이용자분들께 먼저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번에 복구가 늦어진 이유를 고통스럽더라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직접적인 원인과 그 배경이 되는 간접적 원인까지 방대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복구가 급선무였기 때문에 대략적인 원인만 파악한 단계며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 신고를 받으면 신고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보상 대상 및 범위 등의 논의를 진행할 텐데요.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파트너,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카오의 서비스를 책임지는 대표로서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과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카카오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자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이번 사태를 끝까지 책임지고자 비상대책위원회 재난대책소위원회를 맡아 부족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일에만 전념하겠습니다. 현재 카카오는 4,600억을 투입해 내년 중 안산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시흥에서도 2024년 데이터 센터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데이터 센터는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화재, 내진, 해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안전한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서 기자님들의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복구가 지연된 원인은 서비스의 주요 데이터와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의 이중화 조치는 되어 있는데 개발자들의 주요 작업 및 운영 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이 도구들의 이중화는 판교 데이터센터의 운영이 안정화되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안정화 이후 2개월 안에 유사한 사고는 막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